저 명태균 씨하고 요즘도 만나십니까? 아니, 만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안 만나게 됐습니까? 김영선 의원님 그 경선 컷오프 된 이후로부터는 이번 지난 4월 선거를 위한 컷오프 되고 난 이후로 네, 맞습니다. 전화 통화도 그때 이후로는 하신 적 없습니까? 최근에 안 하셨어요, 전화? 어저께 이제 녹취가 이렇게 오픈되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난 3월 경선 그 전까지... 이후에는 그러면 한 번도 통화도 안 하고 만난 적 없습니까? 네, 3월 4일이 마지막 통화였고 그 뒤로 통화 연결이 된 적이 없습니다. 3월 4일. 예. 그럼 전화도 걱정이 돼서 하시고 한 거 보니까 아직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신뢰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 언론 보도에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보고 좀 마음이 안 돼서. 맞아, 네. 그렇습니까? 그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윤께서 저 명태균 씨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대로 워딩이거든요. 근데 어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죠? 제가 알고,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대표한테 예. 들었던 사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를 다 거짓말이라고 했고, 그 과정 결과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김영선 의원 공천까지 이 과정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좀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네, 얘기를. 사실 자기가 저 증인한테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증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죄를 덮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아니요,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워딩 그래 그대로예요. 말씀을 지난번에 내가 증언을 잘못했는데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꾸세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 동안 저 81차례 여론조사 한 거라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윤석열 캠퍼가 요청해서 계약을 맺고 한 겁니까? 계약 맺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오다를 받고 한 겁니까? 오다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여론조사 보고서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고를 저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계속했나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어떻게 알게 되었죠? 명태균 대표가 이제 윤석열 얘기해서 알았습니까? 네. 명태균 대표가 그리고 오전에 질의에서 보니까. 중간에 대통령하고 연락이 계속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 쪽에서 선을 그었고 그래서 선을 그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그랬더니 용산을 잘 아는 두 분으로부터 들었다고 그러셨죠? 그분들은에 대해서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알지만은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김 여사하고 계속 소통했다는 것은 증인이 김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전화하거나 만나는 걸 본 겁니까? 만난 거는 본 적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장면이 여러 번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이 한 번 있었고 한 번.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누가? 명태균 씨가? 네. 한 번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나머지는 명태균 씨가 자주 거를, 네. 전화한다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들었다는 전화는 어떤 전화였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여사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쯤이죠, 그게?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이후입니다. 당선된 이후예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오전 질의에서 지금 창원 국가산단에 공무원들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투자 권유를 했다. 했고, 아니,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공무원들에게도 땅을 사서 사라 직접 모산이 차명으로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럼 이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공무원들 모아놓고 얘기한 걸 증인이 보시거나 들었습니까? 그 잠깐 업무 보고를 하러 왔을 때 농담 삼아서 얘기를 직접 하는 걸 제가 증인 들었습니다. 증인 있는 자리에서? 네, 사무실에서. 그 공무원 누군지 아세요? 이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공무원들이 여러 번. 창원시청 공무원이겠죠? 창원시청 공무원일 수도 있을 거고 경남 뭐. 아니 그 국가산단 문제 때문에 보고하러 왔으면 당연히 창원시청 공무원이죠. 여러 공무원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들이에요? 국토부 공무원들이에요? 아니 국토부 공무원들은 직접 온 기억은 없고 그 도청 직원들이라든지 그 사업소 직원들도 도청 직원들 네. 그러니까 다 국가산단 담당하는 그럼 이분들 중에 명태균 씨 권유로 땅을 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샀다라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들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론조사 비용이 모자라서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두 명에게 한 명에게는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얼마는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돈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러면 돈 받은 걸 직접 보셨어요? 돈을 받아 그 명태균 씨가 돈을 지방 의원들 후보자 될 사람들 돈을 받는 걸 보셨어요, 증인이? 명태균 대표가 돈을 받는 장면은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돈을 주는 그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 그리고 밀양구 연구소 소장님이 같이 동석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받았다는 걸 증인은 알 수 있죠? 돈을 명태균 씨가 그도 얘기를 했나요, 증인에게? 네. 그랬습니까? 김태열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돈 대신 공천을 받으러 왔다. 지금 증인은 보면은 증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목격하거나 한 건 없어요. 대부분이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네.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증인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명태균 씨가 나한테 한 얘기가 다 모든 게 사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저는 다 사실로 다 저한테 사실로 얘기를. 네. 그러면은 지금 대선 이 여론조사 3억 6천 돈 받으러 오케 그러면서 갔잖아요. 돈 못 받아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자기가 했던 말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김영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명태균 씨는 증인한테 한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 증인은 믿으세요? 말씀하셨던 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이라고 증명된 게 없잖아요. 공천 관련 그 수금에 관련해서만 돈을 안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고 나머지는 다 이게 실행이 됐었고 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